41번이요. 두 함수에 대해서요. 예의 값은 이렇게 했다. 그럼 fx는 1-x, gx는 1-x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생각해 보는 거야. fx를 합성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fx의 2를 하는 거야. 그럼 x 자리에다가 요 1-x 자리에다가 1-x를 또 넣는 거야. 그러면 1-x 자리에다가 1-x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럼 이게 뭐가 나와? 그 뜻이에요? 그냥 x가 나오죠. 네, 그냥 x가 나오네. FN 동그라미 F라니. 그럼 x를 제곱하면 x가 나오니까 결국 얘는 뭐야? F 제곱에 2014를 1007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X인 거잖아. Y는 X. 그럼 Y는 X에다가 계속 Y는 X, Y는 X 넣으면 그냥 X인 거지. 그래서 얘는 F2014. X는 그냥 X와 똑같으므로 얘는 그냥 3이야. 얘는 3.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모양 형태를. 아니 이거 이 뜻이야 몰라가지고 이거를.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합성함수 기호니까. 그런 다음에 gx 얘도 두 개를 해보면 얘는 1 마이너스 x 자리에다가 요 모양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x분의 1 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여기다 써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1. 이렇게라고요? 네. 그러니까 1분의 1이잖아 얘는. 1분의 1이야. 그래서 반쪽. 해서 이쪽 마이너스 x고요. 이 위로 온다. 그럼 얘는 이렇게 나눠 쓸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이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네요. 그럼 제곱하면 뭐야? 이 모양 그대로 나와. 그대로. 그러니까 2014를 해도 G2014는 GX는 얘는 G1007과 같은 거예요. 그죠? X.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얘는 좀 귀찮네. 이걸 몇 번을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넣어도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거야. 이거는 제곱을 하고. 그래서 얘는 합성함수를 아무리 해도 똑같으니까 그럼 얘 이렇게 생각해야 돼. G 예를 들어 EX도 GX요. 그지? G3X는 뭐 같아? GEX가 X죠? 그러면 EX와 똑같고 얘는 또 GX와 똑같고. 이해돼? GEX가 X고. 그러니까 방금 요게 GEX가 원래 GX랑 지금 모양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G3X는요, GEX에다가 한번더 이거를 GX를 한번더 하는 거지.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그건 근데 똑같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 그래서 얘는 결국 GX야, GX. 그래서 G2014X는 그냥 GX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다음은 이. 그래서 2를 넣으면요.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2 이렇게 넣어. 이해 돼요?